작년에 1차적으로 현장 시점에서 여러 가지 제도의 문제점이나 사안들을 접목시켜서 건의할 거를 협력업체사에서 일선에서 해결될 문제가 있고 위에 회장단으로 기업의 회장님 선까지 올려서 기업의 시스템 자체를 변화시켜야 할 문제 사안이 있는 것 같아서 작년에 한번 제가 편지를 올렸어요, 회장단에. 근데 그게 또 감사하게 제가 정부 부문을 들어서 그런 지혜 편지로 인해서 역사상 개업 이래 기업의 일에 시스템이 그렇게 변화되는 게 처음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성과를 주신 게 다 이런 부문 듣고 그런 결과가 나온 건데 근데 이번에도 사안이 우리 둘만의 협약을 잘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미 많이 굶어서 많이 굶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이런 것들이 잔재들이 엄청 심한 거더라고요. 근데 그쪽에서 제가 전력이 한번 회장님께 편지를 한번 써서 이런 일이 있어서 기업의 그 어떤 문화를 좀 바뀐 게 있다 보니까 타협을 자꾸 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둘이서 이렇게 잘하자 이런 식으로. 근데 제 마음에서 이게 협의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이렇게 주문국으로 가다 보면 또 이 골문계 그냥 임시적으로 덮어질 것 같고 이래서 고민이 되고 있어요. 예, 보세요. 1대1로 하던 여러 명이 이렇게 오던 내가 이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 명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일대일로 그냥 사바사바 이거는 절대 안 되게 되어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이게 이 뭐든지 일을 처리하는 데는 명분이 없으면 일 처리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조직 세계에서는 명분 싸움이에요. 명분이 없는 짓을 하면 내가 찍히게 갖고 내가 드러나가야 된다고 해요. 예? 이게 아무리 큰 사고를 쳐도 명분이 있다면 이 조직을 바꾸어야지 내가 당하지는 않거든요. 모든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명분이 필요하고 그걸 잘 찾아야 됩니다. 명분 없이 움직이는 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딱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드는 데에 우리가 힘쓰면 모를까. 명분이 없이 이렇게는 안 되는 것이다. 이거는 철저하게 딱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구차하는 게 없어집니다. 그냥 모든 일에는 명분부터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우리가 그 내가 남편하고 헤어지려고 해도 헤어질 수 있는 명분을 갖다 대야 돼요. 그렇게 하면 남편이 합의를 봐주든지 안 그러면은 서로가 조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법정에 가도 해준다 이 말이죠. 또 우리가 같이 살라 그래도 명분이 있어야 돼. 명분 없이 그냥 살다가 사는 거는 무조건 깨지면서 나중에 서로한테 상처를 주고 힘들게 만들어서 그만한 원수가 지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명분이 있어야 되는 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네가 장사를 하려면 어떤 명분으로 할래?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너 장사 절대로 어렵게 안 합니다. 그건 자연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한대. 명분을 갖다 대서 지금 장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파괴 못합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왜 어려워지고 안 되는가를 지금 그런 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게 내가 아프도 네 아픈 데는 분명히 명분이 있어요. 네를 나사주려고 그러면 명분을 찾아야 돼. 내가 왜 나사줘야 되냐 이거지. 왜? 그러니 내가 노력을 해보니까 이렇게 이런 걸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잘 하겠습니다. 안 나서 주시도 되는데 내가 잘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오 이놈 봐라 이거 명분을 넘어서 보는 게라 이게 나서줘야죠. 내가 이렇게 하겠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럼 아직 안 했잖아. 그럼 하는 거 보고 이래 되는 거죠. 하는 거 보고. 이렇게 그래서 하는 걸 얼마만큼 보냐? 니로 30%를 딱 봅니다. 30%를. 70%를 보고 나서주는 게 아니고 니가 노력하는 걸 30%를 봐요. 내가 100일 동안 이렇게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30%의 1점이라도 미달될 때 그때는 그걸 어떻게 해주지 못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죠.
30%를 딱 넘었으니까 오, 너가 그만큼 노력을 하면 이제 내가 만져줄 수 있는 명분이 되기 때문에 만져주는 거야. 대자연의 우주의 운행의 법칙은 3대 7의 법칙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식을 혼내더라도 네가 노력하는 걸 금방 내가 노력할게요 하고 오늘 노력했으니까 내일 주세요 안 해주죠. 자식을 혼낼 때는 네가 그래도 노력하는 걸 어느 정도 지켜보는 것이 그걸 이게 30%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프루테지를 우리가 정하지를 못했던 것이지 정확하게 30%를 딱 넘었을 때는 부모가 움직이고 너를 다시 돕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자연의 이치거든요. 이해되죠? 네.